브라질 법원이 현지 시간 29일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인 스타링크에 계좌 동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X에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집행하기 위해 스타링크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와 X가 일론 머스크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경제 그룹이라는 겁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X의 일부 계정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X 측에 이들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머스크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라는 겁니다. 계정 차단 대신 아예 브라질에서 철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X 측에 법률 대리인 선임을 명령했고 X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벌금을 부과한 겁니다. Determina que qualquer plataforma que queira atuar no território nacional precisa seguir a lei e as regras aqui postas. 머스크는 스타링크 계좌 동결을 명령한 짐 오라이스 대법원장에 대해 폭군, 독재자, 최악의 범죄자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스타링크 측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머스크의 싸움에 스타링크가 연좌제에 걸린 셈인데 브라질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Me parece correta essa postura do STF de proteger a legislação brasileira, o direito que parece não querer se responsabilizar pelos seus atos que afetam a nossa população, o nosso país, a nossa vida. Pois é, como eu já lhe falei, realmente eu não uso, mas assim, eu acho um abuso realmente, né? Eu acho que ele não tem esse direito de fazer com que o cidadão que gosta de utilizar o Twitter seja privado.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와 관련해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두로프를 공범으로 체포했습니다. SNS 콘텐츠와 이용자 정보 관리 권한을 놓고 플랫폼 경영자들과 각국 정부의 싸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